사용자 지정 서식은 뭐냐면 사용자가 서식을 직접 지정하겠다 그 의미예요. 별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실행하는 거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표시 형식 탭에 가게 되면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사용자 지정에서 서식을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서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에 123.456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샵 먼저 볼까요? 샵이라는 거는 뭐냐면 샵 하나는 하나의 자릿수를 의미해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런데 이 샵이라는 서식은 특징이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3.456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샵샵을 적용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123.46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에서 맨 마지막에 사용자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에서 형식을 지워버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샵 줬죠? 여기 보기를 보셔야 돼요. 보기에 현재 샵을 하나를 줬어요. 그럼 1, 2, 3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샵을 더 줘요. 샵샵.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기대로 점을 하나 찍어요. 그럼 1, 2, 3 점 다 나왔죠.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원래는 샵이 3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3개 줘도 1, 2, 3. 그 다음에 점. 이래도 1, 2, 3 점이고 그냥 샵샵 점. 왜냐하면 점 앞에 있는 데이터 1, 2, 3은 유효하기 때문에 다 나타내줘야 되죠. 그래서 샵이 3개든 2개든 1, 2, 3 점 다 나타내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죠? 2개든 3개든 1, 2, 3은 소유점 앞에 있는 숫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기대로 샵샵 샵 하나 줬어요. 보세요. 점 샵 하나죠.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는 .456인데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뒤에 부분은 반올림이 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줍니다. 어떻게 돼요? 46이요. 이 46이라는 거는 맨 뒤에 있는 6이 5로 반올림 되면서 5한테 반올림 주면서 46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더 주겠습니다. 다 나타나잖아요. 1, 2, 3, 4, 5, 6 이렇게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에 자리는 샵이 부족해도 다 나타내주고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소수점 이하 같은 경우는 샵에 의존한다는 거죠. 개수에 의해서. 이게 바로 샵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감으로 해서 4, 5, 6이 맨 뒤에 있는 6이 5로 반올림 되면서 4,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자리인 경우는 5가 반올림 되면서 1, 2, 3.5가 되는 거죠. 이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샵샵을 준 다음에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다 0을 주겠습니다. 0을 주면 어떻게 돼요? 0이라는 거는 샵하고 달라서 무조건 나타내줘요. 지금 뒤에 000 붙지 않습니까? 0 개수대로 붙어요. 그게 바로 0의 효과입니다. 샵은요. 보세요. 자릿수가 없으면 안 나타내줘요. 그렇지만 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나타내줘요. 그 차이점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다가 제가 0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00123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샵하고 0의 차이점이에요. 구분 잘 하시고요. 이해하셨죠? 자 보기대로 두 개만 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123.4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3에다가 0을 적용할 거예요. 보세요. 0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없을 경우에 0을 표시한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샵하고 차이점이에요. 샵은 숫자가 없을 때는 표시하지 않는다. 0은 숫자가 없을 때라도 0을 표시해준다. 그 차이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샵하고 0의 차이점입니다. 됐죠? 그래서 12.3에다가 000.00을 적용하게 되면 1, 2 앞에 0이 있기 때문에
0이 붙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3인데 .00이니까 .30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물음표 같은 경우는 소지점 이하 자릿수를 정렬하거나 분수 서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1, 2, 3이다. 그러면 물음표를 적용하게 되면 1, 2, 3인데 그냥 1, 2, 3이 아니고 뒤에 점이 붙은 거예요. 자,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셀 서식에 와서 사용자 지정 지우고 물음표 세 개, 점 물음표 세 개를 딱 하는 순간 보세요. 지금 점 넣는 순간 1, 2, 3 점이 됐죠? 그 다음에 물음표 보기대로 확인. 그럼 1, 2, 3이 1, 2, 3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쉼표 가겠습니다. 요 쉼표. 얘는 뭐냐면 천 단위마다 쉼표를 줘요. 우리 돈 같은 거 표시할 때 1,000원, 1,000 이런 거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더 이상 아무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천 단위 배수를 표시를 해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쉼표 다음에 아무런 기호를 쓰지 않으면 천 단위 배수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에다가 샵, 콤마, 샵, 샵, 샵 이렇게 주게 되면 일단은 천 단위마다 콤마가 붙어버리는데 맨 뒤에 콤마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세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5, 6, 7이. 5, 6, 7이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지 않고 반올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 2, 3, 5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 와서 사용자 지정에 와서 1, 2, 3, 4, 5, 6, 7이죠. 샵, 콤마, 샵, 보세요. 샵, 콤마, 샵을 주더라도 1, 2, 3, 4, 5, 6, 7.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더 주고 나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또 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두 개를 주든 세 개를 주든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기에서는 뭘 원하는 거냐면 쉼표 다음에 아무런 기호를 주지 않으면 천 단위 배수. 결론적으로 뒤에 5, 6, 7이 날아가면서 반올림 하나 주고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2, 3, 5가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퍼센트 같은 경우는 숫자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를 붙여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1, 2, 3 같은 경우는 100을 곱하니까 1, 2, 3, 00이 되면서 퍼센트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사용자 지정에 와서 샵을 주든 0을 주든 예를 들어서 샵, 그 다음에 퍼센트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퍼센트는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1, 2, 3 같은 경우는 1, 2, 3, 00 퍼센트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0을 줘도 상관없어요. 0%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1, 2, 3, 00 퍼센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용자가 서식을 직접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들. 샵,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물음표, 쉼표, 퍼센트. 그래서 일반적으로 샵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 같은 경우 우리 백분율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 서식 조심하시고 샵하고 0의 차이점. 이 부분, 요것도 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이번에는 날짜 서식인데요. 날짜 서식 같은 경우는 연도 같은 경우, YY 두 개를 주게 되면 연도의 끝자리, 두 자리만 표시해요. YY 두 자리니까. 여기서 Y는 year, YEAR, 고의 약자고, Y 네개 주게 되면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9,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월 같은 경우는 M, months죠. 하나를 주게 되면 1월에서 12월 중에 한 자리로 나타내는 월, 1월서부터 이제 9월까지죠. 이렇게 한 자리 나타내주고 MM 주게 되면은 그 대신 1월 같은 경우는 01 이렇게 나타내요. 당연히 두 자리는 다 나타내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M 하나만 줘도 두 자리는 나타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MM 그러면 01, 02, 03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09까지.
그 다음에 MMM 이렇게 나타내면은 월을 갖다 영어로 January에서부터 December까지 세 자리로 나타내줘요. MMM 세 자리니까. 그 대신 M 네 개를 주게 되면 플레임으로 다 나타냅니다. January, February 해서 December까지 플레임으로 다 나타내주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MMM이든 MMMM이든 영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진 않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영어권에서는. 그 다음 1 같은 경우는 D 하나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1에서 31까지. 그러니까 한 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DD를 주게 되면은 01서부터 해서 31까지. 그래서 01, 02, 03 이렇게 05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DDD 요일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DDD 세 글자니까 Sunday서부터 해가지고 그 Saturday까지, Saturday까지 세 글자로 나타내줘요. 이거 Wednesday를 WED 세 글자 나타냈지 않습니까? 근데 DDDD 네 글자를 주게 되면 플레임으로 Sunday, Saturday, Saturday, 그 다음에 Wednesday 이렇게 나타내줘요. 플레임으로.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영어로 나타내주니까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실무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건 바로 얘예요.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 AAA 세 글자를 주게 되면 우리 월요일, 화요일 해서 한 글자씩 나타내줘요. 그 다음에 A 네 개를 주게 되면 플레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날짜 소식 같은 경우는 Y는 year, 연이고 M month, D day.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A 같은 경우는 AAA, 그럼 한글 A 네 개, 그럼 플레임으로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만, 시간상 하나만 샘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예를 들어서 2018년 11월 13일 가로 열고 화요일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직접 입력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이요. 지금 여기 오게 되면 사용자 지정에 와서 Y 4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Y 4개니까 연 4개, 그 다음에 대시, 그 다음 M 2개, M 2개니까 10일. 예를 들어서 0 1월달이었다면 01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DD 13이니까 13일이니까 13, 만약에 1일이었다면 01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로 열고 A 4개를 줬어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러면은 월화수목금토 그게 플레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실무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줄여요. 3개로 줄였습니다. 가로 닫고. 어떻게 돼요? A 3개는 월화수목금토 한 글자씩 나타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글자로. 이게 바로 날짜 서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이제 시간 서식인데요. 마찬가지로 H 같은 경우 이제 hours죠. 한 글자를 나타내게 되면 시간을 0부터 23 한 글자로 나타내주는 거고, HH 두 개를 나타내게 되면 00부터 23 그래서 01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months가 아니고 minute. 그래서 한 글자 하나를 주게 되면 0부터 59, 그 다음에 mm 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00서부터 59 이렇게 두 자리로 나타내는 개념, 요 부분. 그다음 s는 second, 한 글자 주게 되면 하나로 표시해 주는 거고, ss 그러면 두 글자로 표시한다, 그 개념이에요.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am pm 시간을 갖다가 12시간제로 오전 오후 이렇게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 문자 서식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시험지에서 잘 나와요. 골뱅이, 우리 at 기호인데 at, at 기호인데 보통 골뱅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www. 그죠? 우리 인터넷에서 인터넷 주소 같은 거 할 때 골뱅이. 뭐뭐 이런 식으로 그 골뱅이, 그냥 골뱅이로 가겠습니다. 특정한 문자를 항상 붙여서 표기할 때 사용해요. 뭔 소리냐면 이건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 우리, 국민, 신한, 공통점은요. 은행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은행이라고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런데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셀 서식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에서 @기호 골뱅이를 주고 난 다음에 아까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은행이죠. 은행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뱅이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자를
항상 붙여서 표기할 때 사용하는 기호는 뭐다? @기호 골뱅이다. 조심하시고. 많이 사용되죠, 실무에서. 그 다음에 별표 같은 경우는 애스터리스크인데 그냥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별표 기호 다음에 있는 특정 문자를, 그러니까 별표 다음에 어떤 특정 문자를 준다라는 의미죠. 특정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채워줍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직접. 지금 여기 같은 경우 100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앞에 느낌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셀 서식 들어와서 지금 여기 보면 별표, 그 다음에 느낌표, 그 다음에 샵콤마 샵샵샵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느낌표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느낌표 말고 이 애스터리스크 별표는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꺽쇠, 그 다음에 느낌표는 지우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꺽쇠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별표 다음에 특정 문자를 쓰게 되면 그 특정 문자가 셀 너비만큼 반복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줄 넣은 다음에 대시를 주게 되면 공백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밑줄 다음에 대시 이외에 다른 기호를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밑줄은 반드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대시는 다른 기호를 써도 된다.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얘는 그냥 공백을 만들어줘요. 그 효과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천이 셀의 오른쪽으로 바싹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져 있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샵, 콤마 샵샵샵 주고 밑줄 주고 그냥 대시 줬어요. 그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물론 당연히 샵 콤마 샵샵샵 줬으니까 천 단위마다 샵이 그 쉼표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됐어요? 공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또 나올 텐데 조심하시고, 뭐냐면 색상을 지정 또는 조건을 지정,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색상이나 조건을 지정할 때는요 이렇게 네모 가로로 묶어주면 돼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요. 색상하고 조건은 네모 가로로 열고 닫아준다. 그거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래서 시간 서식 어렵지 않고 hour, minute, second, 그 다음에 오전, 오후, am, pm, 그 다음 문자 서식 골뱅이, 특정한 문자를 항상 붙이고 싶을 때 매우 실무에서도 잘 사용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특징만 알아두시면 돼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색상 이름 조건은 네모 가로로 열고 닫는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기타 서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이라는 거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123 이렇게, 그 다음에 횟수가 많은 가진 자라 그러죠.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안 쓰죠.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23 이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1, 2, 3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네모 가로 열고 dbNum1서부터 해서 dbNum4까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dbNum1 같은 경우는 우리 기타에 가게 되면 숫자 한자가 있어요. 걔랑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한자 가진자예요. 그냥 한자가 아니고 여기 가진자. 그 다음에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숫자 한글을 선택하게 되면 dbNum4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1, 2, 3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바뀌었잖아요. 얘는 뭘 선택한 경우냐면 표시 형식의 기타에 숫자 가로 열고 한자 가로 닫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진 자죠. 횟수가 좀 복잡하게 나타나는 여기 보세요. 숫자에 한자에 가진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없어요. 1, 2, 3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숫자 가로 열고 한글 사용될 일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보세요.
네모 가로 열고 db num1 그 다음에 dh 슬래시 표준은 입력 안 해줘도 돼요. 자기가 알아서 입력하니까. 요렇게 네모 가로 db num1 주게 되면 숫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가진 자 셀 서식 기타에서 가진 자를 선택해도 되는 거고 사용자 지정에서 얘는요 dbNum2예요. 여기 보세요. 보기 그게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얘는 dbNum3 dbNum3가 바로 이렇게 나타내줘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없어요. 얘는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쓰일 일이 있는데 dbNum4 그죠? 얘는 기타의 모아와 같다? 숫자 한글과 같다라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건 지정이라는 건데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이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양수,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영값, 문자. 그런데 시험지에서는 뭘 언급을 잘하냐면 구분을 뭘로 하느냐? 세미콜론이요. 양음, 영, 그 다음에 문자. 양은 영문 또는 양음, 영, 텍. 문자가 텍스트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양수,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영값의 경우, 그 다음에 문자일 경우.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해준다.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샵, 콤마, 샵, 샵, 샵. 그죠? 이게 바로 양수일 때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주고 샵으로 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음수일 경우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라 이거죠.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세미콜론 0일 경우에는 0.00 소지점 두 자리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맨 뒤에는 텍스트 문자일 경우에 골뱅이 개 그러면 무조건 개자를 붙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은행 붙였잖아요. 골뱅이 은행 기억나시죠?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서식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음 영택 그 순서 조심하시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건이나 글꼴 색 뭘 준다? 네모가로 그러니까 대가로로 열고 닫게 한다. 이것만 아셔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12,000 마이너스 4,500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 12,000 빨간색 가로 열고 4,500 4,500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입력 데이터는 마이너스 값이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오게 되면 여기 보세요. 파란색 네모 가로 열고 파랑 네모 가로 닫고 색깔 네모 가로 대가로 그 다음 조건 다시 조건도 마찬가지로 네모 가로 만 이상 만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함수 배울 때 수식 배울 때 배우겠지만 크거나 같다 이상입니다. 만 이상이냐 이 조건 만 이상이 해당된다 그럼 파란색으로 나타내면서 샵 콤마 샵샵샵 이렇게 나타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족했으니까는 만 이상이니까는 파란색으로 12,000 나타냈잖아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수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바꿔라. 0보다 작다라는 거죠. 음수는 그래 놓고 가로 열고 샵 콤마 샵샵샵 가로 닫고 또 여기 보세요. 음수니까 아까 002 시트에서 마이너스 4500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0이 더 크죠. 음수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나타내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양, 음, 그 다음에요. 뭐 0은 지정 없고 텍스트도 지정 없고 그 다음은 그냥 표준이다 이거죠. 이렇게 조건을 줄 때 조심하실 거 뭘 사용했다? 대가로
기준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음, 영택, 그 순서다. 그 다음에 구분은 뭘로 한다? 그렇죠. 세미콜론.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포인트 74 사용자 지정 서식 살펴봤습니다.